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바이퍼 박도현입니다. 오늘 좀 무난하게 좀 편안하게 잘 이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경기 전에 우선 상대가 저희의 약간 주로 잡는 픽들을 좀 견제하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경기만에 나와서 좀 한번 맞아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게임 안에서 잘 우리가 유리한 포인트를 잘 찾아서 게임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우선 미드 정글 2대2 싸움을 이긴 게 굉장히 게임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상대 조합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고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픽을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좀몇번 넘어지는 뭐 한데 약간 잘 크게 약간 사고 나고 그런 그림 안 나왔어서 좀 승리하게 된것 같아요. 우선 라인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루시안 나미가 이제 아이템이 나오고 좀 중반에 이제 미드에 섰을 때 상대 바텀 조합보다 할게더 많다고 느껴지고 약간 잘 썼을 때 항상 선제의 공격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우선 초반 주도권도 굉장히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데 중후반에 갔을 때 원래 초반에 세면 좀 후반에 안 좋거나 그런 챔피언들이 많은데 애쉬는 갈수록 약간 좋아지고 좀팀 게임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구성이라 매랑 궁극기 아무래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략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좀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그런 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다음 패치 때좀 바로 너프를 당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합을 오래 맞춘 선수들이 새로 팀에 합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막힘없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과 안에서 봤을 때 모습이 좀 일치하는 그런 좀 투명하고 좀 재밌고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. 현준이 도란 선수는 엉뚱하고 피넛 선수는 좋은 형이라고 생각하고요. 환중이는 재밌는 동생으로 하겠습니다. 좀 한타 단계나 아니면 게임할 때 자기가 보는 각이 굉장히 뚜렷하고 정확하고 좀 그런 강점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이니쉬나 좀 플레이 메이킹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이 좀 강점이라 생각합니다.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